0399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리노스입니다. 리노스, 은, 는 동사는 1991년 설립되었으며, C, IT 솔루션, 무선통신, IT 서비스 등의 IT 사업 부문과 키플링, 이스트팩 패션 브랜드의 F&C 사업 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IT 사업 부문은 경찰, 소방 등 정부 공공기관이 주요 고객임. 인천국제공항 무선통신 시스템, 경찰 무선통신 시스템 등을 구축한 패션, 생활용품 업체 BK 이노베이션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1991년 2월에 설립되어 통신 솔루션, ICT, IT 서비스, IT, 키플링 및 이스트팩 브랜드 패션백 유통, F&C,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의 공공기관 무선 통신 솔루션 기술력을 토대로 공공시장 및 공공재난 안전 부문 시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음. 대시 2018년 7월 가방 및 신발, 악세사리 제조업체인 BK 이노베이션을 신규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22년 2월 캠핑 및 레저용품 제조업체인 메사캠프를 인수함. 재무 대시 키플링 및 이스트팩 판매 증가에도 무선 솔루션 구축 및 유지보수 관련 수주 위축과 자회사 BK 이노베이션의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원가 부담 확대와 판매 수수료 등의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하였으며, 기타 수지 저하 및 지분법 투자 손실 반영 등으로 순이익도 적자 전환. 대시 국내 경기 둔화 지속에 따른 캐주얼 베개 판매 둔화와 공공기관향 무선 솔루션 관련 신규 수주 부진 등으로 외형 성장은 다소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30일 기준 장마감 리노스의 시가 총액은 42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리노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441위입니다. 리노스의 상장 주식 수는 4,619만 4,809 주입니다. 리노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리노스의 PER/APE이고 추정 PER/APE이며 동종업계 PER 17.9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13.8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5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9배, 155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2억 원, 15억 원, -2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8억 원, 10억 원, -28억 원입니다. 리노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0번지 97%이고 유보율은 208.2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6 더하기 0.5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8.24이며 전일 대비해서 6.45 더하기 0.7